빛의 생명나무 에너지 힐링센터 미술관을 개관하며 첫 번째, 에너지 힐링센터는 후천의 시대에 살아갈 시절 인연이 있는 빛의 일꾼들과 인간 천사들을 치유하고 교정하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특별한 곳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힐링센터는 후천의 새로운 에너지 매트릭스가 시작되는 곳으로 후천을 살아갈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 에너지의 윤려 조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 힐링센터에는 후천의 빛과 에너지가 물질 세계에서 벽화나 조형물, 미술 작품들을 통해 형과 색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출구값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후천의 무병장수의 시대, 만인 성불의 시대에 살아갈 시절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 힐링센터에서 에너지의 윤려 조향으로 사고 조절자 치유가 이루어지며 질병 치유와 이적과 기적과 함께 의식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벽화와 조형물이 전문 병원이라면 미술관은 종합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고 조절자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미술관이 준비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을 위해 남깁니다.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율려조행이거든요. 율려조행이라는 게 뭐냐면 높낮이가 있고 장단이 있어야 율려조행이 되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율려조행의 파고가 쭉 타는 거예요. 그럼 잠잠하면 율려조행이 아니겠잖아요. 예, 그게 이제 춤사위. 그래서 보통 신녀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러거든요. 율려조향의 리듬을 잘 타야지 모든 것들이 잘 구현이 돼요. 여기 예술 작품이잖아요. 미술 작품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이 안에서 가동되는 거니까 움직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춤사위를 통해서 율려조향이 시작되는 거예요. 쿵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기에서는 3을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3, 4 성환이 되잖아요. 물질 세계가. 예. 3, 4 성환. 맞물려서 3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굉장히 귀한 숫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무형의 기계장치도 이렇게 3, 4 성환이 되기 위해선 기본값 3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영혼백 결합될 때도 3, 4 성환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순행의 원칙인가 봐요. 우주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 개가 하나를 이루잖아요. 세 개가 하나를 커다랗게 원하면서 이렇게 율려조향의 또 한 파고를 이룹니다 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우주가 순행하는 것, 우주의 물레방아가 지나는 것에서는 이렇게 오묘한 숫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와 물질 문명 그리고 우주의 진리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진리가 또 그 안에 숫자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술의 혼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삼라만상으로 표현되는데 숫자도 또한 그 중에 한 일부라고 하십니다. 숫자에도 다 뜻이 있다고 하십니다. 해바라기 꽃이 있는데요. 해바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해바라기 꽃을 참 그림에다 많이 담잖아요. 해바라기가 주는 원천의 어떤 동심이 있답니다. 동심. 사람들이 갈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동심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충이라고 하십니다. 충. 충에 대한 마음 때문에 해바라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심이 이렇게 작동된다고 하십니다. 해바라기는 그렇게 사람들의 동심 속에 원래 원천의 마음 속에 충이라는 형태로서 그것과 동기감응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바라기에 묘한 끌림값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해바라기가 내뿜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우리가 지고 지순한 사랑 하면 전부 다 제일 먼저 어머니의 사랑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그림 속에서는 어머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없이 뒷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주연 배우인데 얼굴이 안 나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엄마의 사랑을 지금 연출해 가는 거죠. 빨랫감으로서 엄마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래서 엄마의 모습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뒷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십니다. 이 그림 또한 하늘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애달픈 마음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애달픈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에너지가 나간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애달픈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감정선, 의식선을 보시면 뒤에 보시면 사랑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자비, 연민이에요. 연민의 마음. 상대를 애달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면서 지고지순한 엄마의 뒷모습을 통해
애달픈 마음을 일깨워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슴이 대번에 보이시나요? 나무가 대번에 보이시나요? 나무요. 그죠? 예. 사슴이 있었네요. 그렇죠. 제목을 보니까 사슴이 있네요. 저도 지금 그 점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하늘의 메시지 들어볼까요? 이렇게 율려주향의 파고 속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림에서 가지의 사고조절처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강인한 주제음 같은 것들이 물론 있고 율동에서도 가장 주제가 되는 그런 율동이 있지요. 그렇지만 의외로 주인공은 사슴입니다. 이런 오묘한 이치를 한번 지금 보시는데 감흥이 어떠신가요? 우리 빛의 일꾼들은 사슴처럼 돼야 되겠지요. 물론 그 부분에서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보다 다른 것을 이렇게 밝게 빛내고 아름답게 밝혀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빛의 일꾼을 빛의 통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빛의 일꾼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그림의 제목을 사슴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예. 그렇지만 그 역사에, 우주의 역사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분명히 들어가겠지요. 근데 그것은 하늘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반짝반짝 예,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건 사고조절자하고 관련된 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깃털입니다. 네. 음양 오행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음양 오행의 에너지와 사고좌절자는 굉장히 무한한 관계 속에 있답니다. 그 굉장히 뗄래야 수 없고 무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천의 사고좌절자는 육한 인간 천사로서 음양 오행의 세계 속에서 사고좌절자가 발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고좌절자의 발현값은 깃털이 이렇게 건들면 간질간질 하면서 그 속에 감각이 깨어나듯이 여러분들의 사고조절자를 간질간질 간지럽혀서 음양 오행 속에서 피어나는 사고조절자의 발화값을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음양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음과 양이 있고요. 모든 것은 겉과 속이 있습니다. 안과 밖이 있고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약간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음과 양을 얘기하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깊이 있는 그림이 됩니다. 깊이 있는 그림이라는 것은 표면에 흐르는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의 겹겹이 이렇게 차원 간 공간 속에 많은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을 우리는 좋은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그림이 외설적으로 느껴지시겠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좀 더 다른 면으로 깊이 있는 차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이것도 이제 사고조절자와 관련되거든요. 하나의 사고조절자가 한 단면만 보아서는 그게 전체 의식과도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다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하나의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일과 연결된 수십 가지의 가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빛의 생명나무가 저희가 여기서 미술관을 오픈하는데 이게 오픈이 그냥 오픈이란 단면적인 사건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이 미술관 오픈과 연결 짓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발동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통해서 연결되는 고리를 통하여 빛의 일꾼들의 확장세와 그리고 그들의 집결지로서 단합력 또한 굉장히 많이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점으로 있는 것이 미술관 오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건을 그 사건 단면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계신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사고조절자가 다층적으로 연결되도록 해보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청기 누설이 들어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빛의 일꾼을 상징하나 봐요. 손은 이제 묵묵히 자기의 길을 쭉 가는 거잖아요. 어떤 환란과 역경이 와도 이렇게 그냥 이 손을 보시면 눈은 순박하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뚝심이 있고 그냥 쭉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별다른 고뇌나 갈등이 이 눈에서 보이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여기에 뭐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아 인생의 회한 이런 거 없습니다. 빛의 일꾼의 어떤 상징적인 앞으로 환란 속에서 뚫고 가는 뚝심을 가진 빛의 일꾼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빛의 일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시작과 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끝이고 조금 있으면 지금 또 맞물려서 시작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내고 그 길을 갈 자는 빛의 일꾼 외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낙오되고 좌절하고 꺾이지만 빛의 일꾼은 이렇게 소처럼 무소익풀처럼 나아가는 것처럼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과 시작을 담당하는 이는 빛의 일꾼 외에는 없다라고 표현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또 다층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묵묵할수록. 예. 왜냐면 지금 정보는 다층적인 것이 있는데 여기 그 미술을 감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보가 나오는 거고, 이 안에 흐르는 에너지는 또 다층적으로 다 켜켜 있어서 시절 인연에 맞게 다 들어가는 종합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의미로는 어떻게 담냐면요, 지금 이게 타원형 더블 오버잖아요. 타원형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차원 간 벽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예, 거울처럼. 이게 거울은 사실은 아닌 건데 이제 의미를 예전에 비물질 세계에 있었던 것은 반드시 비물질 세계에서 형성이 되고 그것이 흘러나와 물질 세계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구조라고 하십니다. 차원 간 벽을 통해서 비물질 세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진척되어 있죠. 그것들이 지금 물질 세계에 하나씩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원래 차원 간 벽으로 막혀져 있지만 비물질 세계에서 먼저 발생되고 일어난 일이죠. 그것이 물질 세계에 켜켜이 하나씩 왜? 물질 세계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 땅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처럼 사건과 사건으로 맞물려서 하나씩 예, 시간의 간격을 두고 펼쳐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시간의 벽인데요, 이 시간의 벽을 통해 비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펼쳐지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같은 형태인데 비물질 세계가 물질 세계로 펼쳐지면서 모양은 좀 달리 나오죠. 물질 세계 특성에 맞게. 그렇지만 반드시 비물질 세계에 있었던 일이 물질 세계로 펼쳐지는데 시간의 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의 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소처럼 믿고 묵묵히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현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 이 땅 하는 순간 후천이 시작돼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처럼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이 빛의 일꾼이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물질 문명에 살다 보면 사심이 없을 수가 없대요. 사심을 정화시키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심을 다른 표현으로 에고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고가 자기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힘든 분들, 이곳을 통해서 숲속 작은 연못에서 정화 한 바당 해보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방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삼사성화를 통해서 물질 세계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후천에는 그럼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원래 흰색이어야 되는데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한 멋있죠. 흰색은 아니지만 이렇게 후천에는 더 다채로워진다고 하십니다. 색이요. 예. 색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여러 가지가 색이 또 영롱하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영롱한 빛깔로 다채로워진다고 하십니다. 후천의 색은 과연 어떤 색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하십니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빛이, 이분이 빛의 화가거든요. 빛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그림 속에 빛이 다채롭게 빛은 사람들이 원래 자기의 어떤 이상 세계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곳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 있는 것을 많이 상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빛의 원천에 대한 갈망을 다룬 작품들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끌린다고 하십니다. 빛이 나오기 때문에 끌린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알록달록한 이런 색들이 많이 들어간 그림을 통해 치유의 힐링의 빛, 치유의 빛, 이런 강인한 빛들이 이곳을 통해 표면화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는 이분 특징이 나오시는데요. 신익균 작가님이 이분이 굉장히 그 사고절자가 열려서 예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림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사고 조절자 값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어떤 기법을 배운다거나 기교를 배워서 자기 사고 조절자에 이렇게 덧칠이 되어진 게 아니라 원초적인 그 자체가 이렇게 쭉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다른 그림하고 원초적인 색깔이 막 나오죠. 그 그림을 한번 맛보시랍니다. 이분이 여기다 그림을 그은 이유가 있는데 사고 조절자가 무엇인지를 느껴보시랍니다. 여기하고 봤다 하다면 원초적인 여러분의 사고조절자도 막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동기감으로 이분의 사고조절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고조절자를 가지고 있지만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내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고조절자의 갑입니다. 예술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미술 기법도 없고 한쪽 눈에 시력이 없어서 원근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지만 자기가 이분이 말씀하시길 어디에 몰두돼서 두세 시간 그리고 나면 그림이 하나와 완성되어 있대요. 이제 빛을 꾼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보여주고 하늘이 펼치는 사고조절제 세계인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을 초빙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그림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마음의 짐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내가 하지 못할까 불안 초조하십니까? 이 사고 조절자의 펼침 현상을 보십시오. 이분의 나이가 지금 77세입니다. 70세 넘어서 펼쳐진 그리고 눈도 안 보이고 또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때 가진 것이 뭐였냐면 볼펜. 볼펜으로 하다 보니까 크레파스 단 두 가지로 연출한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못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사고 조절자를 발화시키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늘이 되묻고 싶습니다. 이분의 에너지에 쌓여서 하늘이 일하는 그러한 역사의 순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사고 조절자가 앞으로 펼쳐질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한번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미나의 특성을 보시면 색상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강렬하죠? 다른 작품보다 미색이나 이런 것보다 강렬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미나는 원래 사람들이 이름 없는 화가로 이렇게 막 그린 게 미나죠? 맞죠? 이것도 사고절자하고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그림이
미술관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빛의 일꾼들이 사고조절제가 지금 깨어나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자체는 우리 빛의 일꾼들에게는 사고조절제하고 연관된 빛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고조절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미나는 이분은 이제 이름을 달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다 보면 미나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미나 하면 작가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사고조절자, 사고조절자가 피어나면 그러한 명작을 남긴 사람, 이름 없이 사라져 간 그 사람들도 사고조절자가 발휘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선 이름이 없지만 그 그림은 훌륭하여서 사람들한테 미나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역시 사고조절자의 전통적인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익균 화백님뿐만 아니라 이 미나를 그린 사람들도 또한 그러한 세계 속에서 미나를 그린 게 대부분이라고 하십니다. 사고조절자여 깨어나라. 이번 미술관의 주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고조절자가 왕창왕창 깨어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혜성 신익균 화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가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40년 살면서 우연찮게 막그림을 그리는 환쟁이 혜성 신익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혜성 작가님은 어떻게 빗생을 알게 되셨나요? 캐나다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4년 전, 4, 5년 전인 것 같아요. 우연히 이제 그 유튜브를 틀다가 내가 필요했던 그 궁금증이 뭔가 있었는데 그 문제 뭔지는 그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가 무슨 그 문제가 제목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한 게 그 딱 뜨니까 거기서 해답을 딱 내주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여기가 뭐지? 그랬더니 그게 빗생TV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퀘션이 뭐가 있으면은 거기서 팍팍 나와요. 또 그때. 네. 그 다음날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 이게 내 수호천사가 도와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보게 된 게 애청자가 됐습니다. 네. 아 4년 동안. 아 그렇군요. 네. 캐나다 네. 여기 이제 실방송은 못 보고 이제 그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이제 그 전시회를 하러 들어오셨는데요. 네네. 그 전시의 그림을 지금 다 기부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네네네. 그 그림을 기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전시회 끝나고 네. 우연찮게 빗생TV 그 벽화 네. 그 힐링센터 저 안내하는 네. 거를 보고서 그 그림을 보고 아, 이 그림이 좀 이거 뭐지? 이거 나하고 좀 이거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갔다가 나도 모르게 기획 하나도 없는데 그냥 띵 하고 뭐 홀린 것처럼 네. 아 여기에 내 그림을 네. 전시할 때가 있으면 전시해도 네.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이제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창고 같은 거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 갤러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붙이면 되지 않겠나 이랬더니 거기서 창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입질 내내 끝내겠다고 네. 그래서 내가 아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진짜 입질 만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내 그림은 지금 딴 데로 갈 거 거기 갈 게 아니야 여기구나.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또 그림을 가져가려고 네. 또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딴 데서 이제, 전시회 네. 하기로 했죠. 거기는 네. 위탁 판매라고 이제 그냥 팔리는 대로 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아니 그냥 다 드리겠다. 네. 아니 나도 몰라 그 내가 해놓고선 네. 야 이건 누구한테 홀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이거 누가 홀려서 이런 것 같아. 이유라기보다는 네. 이유가 없어요. 네. 나도 몰라요. 네. 아니 그리고 네. 힐링센터 이제 네. 걸게 됐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네. 야 이건 난 그래도 어디서 이거 저 호당 20만 원짜리 이거를 공짜로 그것도 100장을 준 네. 이게 뭐 좀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을 알고 보니까 네. 왜 내가 이렇게 된 거를 하늘의 어떤 정해진 각본 속에 제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믿거든요. 각본 속에 나는 빗생TV 아니면 힐링센터에서 네. 지금 네. 후천 시대에 계획하고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무슨 큰 프로젝트 속에 제가 한 모렐 같은 하나를 담당하는 포즐이 때문에 이 많은 포즐이나 이 많은 포즐이 하나 동참하는 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영광이죠. 그 중에서 이만해대만 요만한 거가 내가 거기 동참을 하는구나. 그 되니까 이건 영광이네. 그래서 마님부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생팀 제가 고마운 건 난 공짜로 주고 이게 속된 얘기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이건 내가 여기에 동참하는 게 정말 이거 하나님한테 고맙습니다. 이래 진짜. 미술관이 지금 일주일 만에 지어지고 있는데. 네네네. 그것을 보고 이제 느낀 점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몇 번 이제 기절할 뻔 했는데 그 닭장이었어요. 닭장인데 내일서부터 일주일 만에 끝내겠다고 그래서 왜? 사진을 보여주고서 내가 놀랐어요. 진짜. 지금 이제 2주 만에 그 완전히 그 내 5일 동안 가서 봤잖아요. 2주 동안 완전하게 그 저기 하고 있는 걸 보고 왔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100%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무슨 외계인들이 내려와서 아니면 뭐 외계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로봇처럼 그렇다고 엉터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보고는 내 그림 여기다가 기부하기를 잘했구나. 그 생각은 내가 이제 고마워요. 거기에 그 준 게. 진척 상황을 보면서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맥히는 게 아니라. 기가 찬다는 건 좋은 겁니다. 자, 신익균 화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 이제 한마디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달 15일 날 그 새로운 필링센터 미술관이 2주 만에 벼락같이 개장을 합니다. 거기에 저의 부족한 그러나 저의 열과 혼을 다해서 그린 그림들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한 번씩 보시면서 저의 마음과 같이 공감하시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봐주시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년 4월 달에 또 한국에 오신다고 하셨죠? 예. 이제 이번 19일 날 가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내년 4월 초에 오는데 6개월 동안 그림 이제 그릴 거예요. 그때는 조금 새로운 스타일 좀 많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그때 다시 이제 그려가지고 와서 다시 그때 필링센터에서 원하신다면 딴 데서 전시하고 또 기부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또 새로운 전시를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땐 조금 새로운 그림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과 색의 세계로 펼쳐지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형과 색과 소리로 펼쳐지는 세계를 관세음의 세계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형과 색으로 펼쳐지니 삼라 만상이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로 펼쳐지니 화엄의 세계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형과 색 과 소리로 펼쳐지니 율려 조양의 세계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빛이 인간의 몸에서 형과 색과 소리로 펼쳐지니 생명 진리의 세계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빛이 인간의 몸에서 형과 색과 소리로 펼쳐지니 생명의 불꽃이 피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빛이 인간의 몸에서 형과 색과 소리로 펼쳐지니 영혼의 꽃 한 송이가 피었구나. 새로운 광자의 빛이 인간의 몸에서 형과 색으로 드러남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광자의 빛이 인간의 몸에서 형과 색으로 나투어짐에 따라 영성의 시대와 영생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광자대의 빛이 인간의 몸에서 형과 색으로 펼쳐짐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9월 7일 우데카.